안녕하세요. 텃밭 농부입니다. 오크라를 수확하려고 하는데 오크라 꽃이 이렇게 금화귀랑 비슷하게 거의 비슷합니다. 금화귀랑. 근데 꽃송이가 조금 약간 작고 이건 좀 큰 편인데요. 완전 벌어지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꽃만 보면 금화귀랑 거의 흡사합니다. 지금 오크라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. 고추처럼 생겼는데 오크라는 제 오크라 같은 경우에 길이가 한 개가 한 20cm쯤 됩니다. 굵기는 한 지름 4cm 그 정도 굵은 크기인데요. 지난번에 오크라가 너무 맛이 없다고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오크라는 그 안 매운 풋고추 키우듯이 한꺼번에 모조리 다 잘라 먹고 그 억세지기 전에 어릴 때 따가지고 데쳐서 초장 찍어 먹어야지 아삭한 맛이 있더라고요. 지난번에는 그 너무 억세해서 거기서도 맛이 많이 마이너스 됐었는데 나중에 어린 거를 삶아서 찍어 먹어보니까 그래도 뭐 큰 맛은 없어도 먹을 만은 하더라고요. 그 건강식품으로 데쳐서 초장 찍어 먹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크게 키워가지고 잘라 보다가 칼로 잘라 보면 이게 그 연한 건지 억센 건지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. 그러면 아주 연한 것은 데쳐서 초장 찍어 먹고 거의 대부분 말려서 나중에 물로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. 뭐 나중에 양이 좀 많으면 일부는 술로 담글 것 같고요. 건강에 좋다고 하니 그리고 이게 잘 자라네요. 지금 키가 한 1m쯤 되는데 재미는 있습니다. 오크라가 고추보다 더 잘 열리고 빨리 굵고 얼마 전에 싹 전부 따가지고 하나도 없이 했는데 비가 오니까 나무도 쑥 자라고 이렇게 오크라 열매도 굵은 것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오늘 비가 오는데 오크라를 수확하려고 합니다. 다 수확하고 나서 나무가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. 아주 작은 것만 빼고 거의 싹 따 버렸습니다. 바구니에 이만큼 이만큼 생산되었습니다. 오크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포기 심었는데 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오크라 나무를 보면 그 1년생 해까지 무화과하고 비슷하고 잎도 비슷합니다. 무화과랑 지금 보면은 옆에 금화귀가 있는데 이것은 금화귀 잎이고요. 금화귀 잎. 금화귀 잎은 이렇게 생겼는데 오크라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오크라랑 금화귀 잎도 비슷합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벌어지는 것도 비슷하고 오크라는 한 잎에 이 층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조금 틀리네요.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한 잎에 이렇게 층이 더 생기는데 이렇게
금화균은 한 잎이 한번 벌어진 거는 매끈하게 요렇네요. 이것은 무화과 잎입니다. 많이 틀리네요, 무화과 잎이랑은. 예, 오크라랑 금화균은 비슷하고 무화과는 많이 틀립니다. 이거는 지난번에 따서 말려놓은 오크라 잘라 썰어서 말려놓은 겁니다. 이렇게 말려서 물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딴 것, 이것도 연한 것은 먹고 억센 것은 잘라서 말려서 물 끓여 먹도록 하려고 합니다. 오크라 수확 하면서 이것저것 전해드렸습니다. 텃밭농부TV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